민재현의 라이브 토크. 자, 한 주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는 민재현의 라이브 토크. 오늘 정확하게 3시 시작합니다. 저번 주였죠? 약간의 혼선을 빚어서 좀 늦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아주 정확히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아주 대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 이틀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비가 그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겨울이 닥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동절기 준비 잘 하시고요. 자, 우선 첫 곡으로 송정미 씨의 너 거기 있는가 한 곡 먼저 선물 드립니다.
네, 첫 곡으로 송정미 씨의 너 거기서 있는가 여러분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주 오늘 같은 날씨 비가 올락갈락하는 이런 날씨죠. 지금도 계속 내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얼마나 더 내려줄지 굉장히 좋다고 하는 분들 있지만 너무 비가 이틀간 내리니까 어디 멀리 가셨던 가려고 했던 뭐 이런 분들이 다 취소돼서 좀 좋지 않은 그런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 민지연 라이브 토크 토크는 이어집니다. 자 오늘도 저의 영원한 연적이시죠. 아유 모두들 다들 그냥 허여멀거니 나와 계시는군요. 자 우리 이종희 대표님 계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황기현 씨 나왔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알렉스 강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저희가 광고 방송을 했듯이 특별한 방송 저희가 콜라보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건강과 또 음악과 찬양과 모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부모님 뭐 하나님 뭐 다 각자마다 틀리지만 어쨌든 건강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시는 하늘이 내리신 선구자 같으신 분이시죠. 배용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저는 남 띄우는 게 제 본업이라. 아,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몸이 무거워서 잘 못 뜨거든요. 근데 남이라도 띄워야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잠시 네. 후에 아주 좋은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유, 네. 씩씩하셔도 좋습니다. 왠지 남성미가 물씬. 제가 여성미가 안 나서 걱정이지만. 자, 안녕하세요. 우리 황 대표님. 아니, 황 대표님 미안. 아, 우리 이제 대표님이시잖아요, 이제. 네. 뭐, 맞다. 네. 그래 쭉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아니 좋아요. 그럼 황 대표님 뭐 말인데 실수한 거 아닙니다. 황 대표님 좌우에 되실 거잖아요. CEO로 뭐 네. 기획 열주. 네. 한 일주일 동안 비도 오고 그러는데 뭐 좋은 일 없으셨어요? 아니면 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떤 게스트가 또 섭외될지 궁금해하면서 네, 서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번에 또 섭외가 되셨잖아요. 네. 좀 기대가 되면서 궁금증을 자아하면서 제가 의료 분야를 좀 공부를 좀 사전에 오~ 하고 왔습니다. 야. 여기 또 의사 몽땅 네. 되는 거 정신 정신보건 이제 기타 내 때려치고 이제 네. 의사 되는 거 아니 이거 큰일 의료계로 이제 나가시는 그러니까 네. 근데 참 좋은 얘기예요. 어차피 그거. 정신을 다루는 게 음악이잖아요. 음악 치료 맞아요. 우리 황기현 씨는 네. 얼마 전에도 왜 우리 시작할 때쯤에서 얼마 한두 채 하고 나서 아팠잖아요. 네. 네. 여기 아파갖고 네. 이게 혈관 때문에 필히 꼭 들으셔야 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오늘 시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네. 잘 듣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하실 일은 뭔지 아시죠? 아 그럼요. 아 네. 열심히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힘쓰는 일을 좀 많이 오늘 라이브 잘하라고 제범으로 오늘 라이브 잘하라고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패밍형 이 대표님은 네. 또 뭐 좋은 소식 아 인물이 헌해지셨습니다. 껌껌했다 네. 하시고 자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지난주에는 그 제 가까운 목사님인데 어디 지금 가서 인터뷰를 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취재를 하러 갔는데 네. 갑자기 그냥 가가지고 불세례를 받아서 불세례를 불세례요? 웬 불세례? 뜸이라고 그러죠 뜸 아. 뜸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선교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시구나. 근데 저를 딱 보더니만 건강이 심각히 안 좋으시군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그 이 저를 마치 다 해부하는 것처럼 딱 바로 얘기하는데 위 안 좋으시죠부터 해가지고 네 그게 다 얼굴에 나타난다. 근데 특히나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점이 많이 생기는 걸 느꼈거든요. 그거를 그 이 뜸인데 이렇게 향같이 이렇게 생긴 그 불로 그냥 무섭겠네요. 아팠겠네요.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근데 레이저로 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데 상처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공사를 대공사를 하고 그러시구나. 단추 채우고 지금 있는데 가뜩이나 연적인데 더 잘생기지만 큰일 났네. 이거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 목사님 누구세요? 살 좀 뺄게. 저도 불로 어떻게 살이래도 우리 알렉스님은 뭐 오늘이 어쩌면 잘하면 마지막은 아닙니다. 네. 그만하시려고 했죠. 아유 난 그냥 보낼 수 있었는데 네. 아, 어디 홍콩인가 어디가 출장 가시나 네, 내일부터 이제
13일까지 전시가 있어서 아, 예. 일하러 가시는 거죠. 네, 홍콩으로. 일단 네. 다른 갈 일이 없어요. 일하시는 만큼 돈 많이 벌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정사실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네, 안 그래도 오늘 또 건강에 관련된 그렇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마침 또 엊그제 또 아파서 병원을 또 갔다 왔는데 아파 맞아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었어요. 네, 감기도 감기인데 이렇게 어깨 쪽이 이제 그 뭐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학 박사님 네.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좀 아프려고 했나 봐요. 안 아픈 것이 막 나오는 거지. 이쪽에도 어 이 어깨도 네. 나오고 큰일 났다 이제 전부 병자야 이거. 비가 오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그거 신경통이야 신경통. 네. 그렇지 아직 젊은 사람이 아직 홍콩에서 혹시 네. 일이 만약에 잘 돼서 그냥 눌러 앉아서도 괜찮아요. 아, 아니요. 여기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이 좋아요. 네. 여긴 전혀 걱정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 다 또 이분 또 우리 오늘 오신 게스트분도 또 혹시 자리 탐내지 않을지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 빼놨습니다. 약간 네. 우리 스튜디오가 남들은 그러죠 봄 단장한다 그래도 저희는 겨울 단장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완전히 늘어서 나는 완전히 여기다 샌드위치 되게 밀어놨고 아무래도 저쪽은 우리가 아마 음악과 라이브가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아주 또 머리를 쓰셨네요. 정말 좋네요. 넓고 훤하니 좋은데 나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탁 드럼이나 하나 갖다 놓고 드럼 속에서 내 라이브나 한번 탁 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망사항이에요. 우리 PD님 듣거나 말거나. 자, 알렉스 빨리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당뇨라고 하는 그 고질병이라 그러죠? 우리들이 그 당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쉬우면서도 고칠 수 없는 병 그리고 고칠 수 있는데도 못 고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병 중에 병. 병 같지도 않은데 병. 병 아까 우리 PD님께서 그 카톡에서 병 덩어리인데 원래는 병 덩어리 온 사람 오라고 병똥 덩어리 데리고 오라고 이랬는데 병 덩어리를 고쳐주실 우리 배용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아까 인사했는데 자 저희 그 라이브 톡 보시면 첫 번째 순서로 본인의 소개와 어디서 활동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자기 양력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을 하고요. 네, 의학 쪽을 더 공부를 하려고 이제 그 성균관대 의학 석사를 하고 이제 당뇨 쪽으로는 연구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와. 사실 제가 이제 박사는 아니고요. 박사 중퇴를 했죠. 네.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저는 이제 좀 일이 다른데 저는 환자를 보는 의사가 아니고요. 병 자체를 연구하는 이제 의학자. 아, 의학자, 의학 박사가 아니고 의학자 예.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아 그러면 결국은 오늘의 주제가 당뇨인가요? 아니면 비만인가요? 아니면 모든 병을 다 통틀어서인가요?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날더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으시죠? 맨날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네. 내분비 내과 선생님들이 당뇨병은 이제 기존의 약이나 그 인슐린 주사를 못 고친다고 이제 손을 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못 고치는 게 아니고요. 환자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이제 혈당이 안 올라가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강제로 끌어내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당뇨병 약들이나 인슐린 주사는 그 혈당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5년, 10년 이걸 먹게 되면은 그 주사를 맞게 되면은 그 부작용이 췌장을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췌장이 망가지는 상황에서는 절대 완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 예방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만인 상태에서부터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만일 때 조심하면은 당뇨까지 이어지지 않게끔 막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당뇨 환자의 85%가 특히 성인 당뇨죠. 비만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좀 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췌장을 보게 되면은 췌장에 이제 인슐린을 분비한 세포들이 정상인인 경우에는 한 10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0만 개의 그 채도라고 부르는 그 인슐린을 분비한 세포들의 덩어리가 이제 절반 정도가 줄었을 때부터 이제 그 내당능 장애,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가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한 70% 정도가 이제 망가졌을 때 본격적인 이제 당뇨가 시작이 되는 거라서 그걸 알고 있으면은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식사요법이나 운동 자체가 잘 안 되니까 네.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걸 약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못 고치고 당뇨합병증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요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병이 결국은 그 말씀드린 그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 의에 관해서는 온 나라 온 전 세계가 다 아는 상식이에요 사실을 아이, 그럼요. 알고는 아는데도 네. 우리들의 그 이제 마음 자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고칠 수 없는 것이 우리들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옆에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만 왜 이렇게 찔리는 거야 지금. 엄청나게 찔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나는 과정보다도 물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도 좋아야 된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있은 다음에 다시 재생되지 않아야지만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좀 추구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시 다 요요 현상 재생되는 이런 걸로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여태까지 연구해 오신 어떤 그런 많은 그 의학 뭐 의학자로서 많은 그 제품 많은 연구과 자료 이런 것보다도 지금까지 여태까지 활동을 해 오셨던 그런 적에서 만약에 대체적으로 크게 내세울 수 있으신 그 활동 범위가 있다면 어느 쪽을 가장 얘기해야 소장님에 대해 왜냐하면 이걸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소장님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전혀 그래서 어디를 딱 치고 들어가면 소장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가서 다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뭐 NSN을 통한 거라든가 파워블로그라든가 뭐 어느 것이든지 가장 소장님께 어떤 자료가 많이 있는지 그게 혹시 페이스북인가요? 아니면 트위터? 아니면 제가 이제 SNS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네네.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도와달라는 분들이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있었고 문화예술계통에서도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 외도를 좀 많이 했었죠. 요즘에는 이제 될 수 있으면 건강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이제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잘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은 네. 그 워슬앤 피트니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제가 계속 글을 올렸는데 2010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빼고 올렸어요. 워슬앤 피트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워슬앤 피트 제가 쓰질 못해갖고 조금 안타깝긴 하겠지만 예.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방송 다시 보기 하면 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강 정보나 이제 지식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SNS를 시작한 게 지금은 상당히 볼륨이 커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소장님 조금 불편하세요 자리? 괜찮죠? 네. 허리를 딱 펴고 저랑 키가 앉은 키가 좀 내가 너무 커 보이잖아 화면에서 보는데 서로 가뜩이나 큰데 좀 더 팍 펴주세요. 아니면 내가 네. 좀 찌그러져야 돼. 네. 네네 그래. 아니 그러면 SNS를 그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2010년부터 이제 2010년부터. 했었죠. 그럼 지금 팔로워들이 좀 많이 있으신 거예요? 트위터 팔로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만 4천 명 정도 9만 4천. 너무 많네요. 그리고 이제 제랑 같이 이제 뜻을
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서 그분들 다 합치면 한 100만이 넘죠. 같이 이제 연결해서 그분들도 또 전달해주고 공유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야 그래서 이제 올 때 제가 들었었는데 파워블로거도 하신다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파워블로거.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왕성 활동을 보였었는데 네. 제일 취약한 분야가 이제 제일 블로그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네. 블로그에서도 상당히 큰 그런 업적을 남긴 게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아.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네. 제가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달에만 한 6만 명 정도가 들어왔었죠. 아. 이게 어떤 시기적으로 또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그 건강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인기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때만 진짜 집중적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죠. 안 그래도 이제 사회 이슈가 됐던 부분도 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정보들이 더 효과를 본 거인 네. 것 같아요. 그 우리 배용석 소장님이 어쨌든 파워 블로거로 네.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면은 지금 어머니 같은 게 유명한 시인이에요. 아, 네. 근데 저하고는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한 4년 전부터 저희 이제 전시회 할 때 와서 신앙송도 해주시고 네. 했던 그 미랑 최수정 이수정님. 이수정님.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아 뭐 그 영향이 아주 대단하세요. 근데 SNS를 우리 소장님보다 더 잘하시는데 나랑 연세가 지금 70 넘으셨다는? 76세이십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 뭐 예, 멀티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네. 대단하세요. 근데 그 어머님이 쓰신 독도 관련 시가 네. 위키트리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언론에서 지금 그 트위터 노출 수가 1억 3천 건이 넘게 지금 1억 3천만 건이 넘어 1억 3천만 건. 대단합니다. 본인도 네. 물론 파워블로거이지만 그 어머님이 아무튼 그렇게 또 대단한 그런 역량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과 본인 주변의 분들의 파워블로거들이 힘을 합치면 순식간에 100만 명 넘는 게 뭐 너무 쉽게 간편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미술 전시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는데 지난번에 해주셨던 그 인사동에서 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네. 한 250만 건이 넘게 지금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트위터에.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많이 사실은 그 역량이 파워블로거로서의 네. 거의 어떤 엄청난 역량을 갖고 계세요. 파워블로거가 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 과정 기간도 있고. 근데 이제 뭐 트위터 네.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페이스북이나 이제 블로그나 이제 다양한 쪽으로 다 이제 하게 된 거죠. 정말 이분의 우리 소장님의 이런 그 연구한 결과가 굉장한 그. 사람들에게 인체에 정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정말 일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일인 거거든요. 이건 정말 대박인 일이에요. 우선 저부터도 굉장히 괜히 잘 보이고 싶어지고 왜 그런 거 있죠. 왜 양파 같은 분이에요. 무슨 이렇게 추적해보면은 계속 얘기가 나와. 계속. 아부해보고 싶은 이런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 그래서 내가 저희는 라이브 토크 있기 때문에 우리 음악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축하된 기념인데 예. 여기 지금 전부 다 가수예요. 사실. 예. 여기 예. 저쪽은 또. 예. 저는 가수는 아니에요. 아니긴 아니지만 예. 화음 같은 굉장히 잘 넣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정말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다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주신 걸로 저희는 네.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어머니께서도 다니시고 뭐 본인께서도 하신다고는 제가 전지만 여기는 안 믿는 분도 오실 수 있는 자리예요. 아, 예. 사람들의 좋은 점을 다 골라서 얘기할 수 있는 토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어느 분들께서도 나도 뭐 나보고 싶은데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싫어 못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방송은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방송도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것을 깨주기 위한 거니까는요. 네. 우리 배용석 씨가 우리 배용석 소장님께서 이런 제품도 있고 인체에 대해서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우리는 그걸 빼먹으려고 그러지 다른 걸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나이 분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아 예. 한번 하실래요?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노래 다 됩니다. 기타 다 쳐도. 그래서 저희 네. 가수분들끼리 딱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을 위한 축하, 축복송 뭐 이런 걸로 아마 소장님을 또 찬양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제발 틀리나요? 아, 좋아요? 네. 그런 걸로 갚으라고 했죠, 내가 분명히. 그래 어떻게 내가 야부지마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우리 그럼 우리 먼저 우리 한기현 선생님. 지금 어쨌든 선물로 드리는 합성 네. 진짜 한번 하시면 좋을 거예요. 진짜 오. 아, 준비하신 거예요? 즉흥 아니에요 지금? 아, 즉흥 아니에요. 약간 준비하셨어요. 표정이 되게 또 해? 아 진짜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듣고 계시는 우리 민지연 라이브 토크 우창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가수 황기연 씨의 어떤 곡? 올드 팝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우리 배 소장님이 건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통해서 건강 전도사가 되시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라고 아멘. 축복의 통로를 좀 첫 곡으로 좀 같이 나누고요. 예, 노래를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 바로 지금 팝송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팝송을 자꾸 아니지. 노래가 많이들 듣고 주셔가지고 한번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이거 듣고 우리 일단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네. 이거는 같이 아시는 분들 같이 하시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네, 국민 팝송이잖아요. 자, 포도고 타임. 오. 와. 네. 이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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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시 저 다시 할게요. 네. 네, 저희는 말씀을 하고요.
find another. And I'll be here if you should find you ever need me. Don't say the word about tomorrow or forever. There'll be time, you know, for sadness when you leave me. Lay your head upon my pillow. Hold your warm and tender body close. Hear the whisper of the raindrops blowing soft against the window, and make believe you love me one more time. For the time. 이 방송을 하면서 약간의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요령이 생긴 게 음악 소리가 자꾸 들리네요. 어디서? 아, 이게 이제 나오는구나. 네, 이게 좀 조금 늦게 들어오고요. 그렇구나. 네. 저희가 대화방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방 해피온 TV. 해피온 TV 맞나요? 해피온 TV를 치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예,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면은요. 네. 지금 화면 하단에 그 자막이 뜹니다. 해피온TV.tstory.com을 치시면은 웹 브라우저 형태예요. 아, 글씨 그렇게 좀 크게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뭐 가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름과 이메일을 적고 밑에 이제 맞아. 댓글을 남기면 네, 들어오셔가지고 자유스럽게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대화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요걸 좀 강조를 하셔야 돼요. 어플이 네네. 아니에요. 어플이 아니고 네네. 어플은 깔아야 되잖아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인스톨을 안 해도 되고 주소만 치면은. 그냥 인터넷 되듯이 되는 거예요. 아, 해피온 TV 티스토리 잊어버리시면 예, 예. 안 됩니다, 여러분들. 티스토리.com으로 들어오고 아, 거기에 이메일로 이렇게 그 기입하라는 대로 해서 하면은 네, 네, 댓글이 됩니다. 이 대화방에 저희 대화방에 들어오실 네. 수 어떤 있다라는 거. 상단에 방송을 볼 수 있게끔 네. 뜨고요. 어떤 그렇죠. 분들은 해피라고 하면 이제 Y를 중간에 적으시는데 아니고요. I. 네, 해피온 TV. 해피온 TV. 티스토리.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방송 보시고 계시면은 네. 상단에 좀 하단에 좀 자막이 뜨죠. 뜨는 게 보이죠? 그 자막을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막을 보시고 이렇게 나가죠. 네, 네 자막이 그 아이폰이나 네.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 주소를 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갑자기 대화방이 있어갖고 저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저희가 한가 저희가 단점이 있다면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한다라는 거죠. 방송하고 있는데 이 대화방을 보려 그러면은 이걸 봐야 되는 건지 저걸 네.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네. 헷갈리는데 네, 앞으로 훈련을 하겠습니다. 예, 예 훈련이 네. 좀 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이래야지만 된다라는 게 또 이게 이거 그냥 하는 가지만 해갖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장사가 잘 안 되는 대부분의 방송하시는 분들은 멀티가 돼야 됩니다. 아, 다 알겠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네. 오늘 또 깨졌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또 깨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디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아 오늘 그 포도타임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려다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황기현 씨 목소리를 계속 들으시려면 이거를 이 주소를 잊어버리시지 말아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얘기가 이상 3000% 빠졌습니다. 네, 근데도 3000%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노래를 찬양이나 뭐 무슨 노래도 아직 아는 노래라고 다 따라 부르고 사실 싶어요. 막 같이 따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중간중간에 우리 콕 피디님이 저 피디님이 또 그렇지만 우리 대표님 패미경 대표님께서 편집을 꼭 하십니다. 그래서 딱딱딱딱 자르는데 노래 자기가 노래를 신나게 하는데 남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영당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따라하고 있는 건데 아,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기왕지사 혼자의 목소리를 왜냐면 자기 팬들이 다 있거든요. 각자의 팬들이 네. 있는데 아 뭐야 왜 민지원 목소리 왜 들어갔어 성질나게 이래버리면 왜 우리가 생으로 그냥 강제로 싸구려로 욕을 먹냐라는 뜻에서 저는 안 따라부르고 있는데 다행이네요 혹시 제가 노래를 안 불러서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우리가 따라가서 이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많은 애교를 봐주세요. 저희 오죽자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같이 때로 해야 조금 묻어가야지 혼자 시키면 못하거든요 사실 이런 그 잘하는, 잘하는 분은 혼자 하시고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좀 메꿔주세요. 왜 이러세요 아유, 대표님 아, 너무 겸손하세요 정말이래니까 아니 다른 분들이요 마음을 넣어주시는데 너무 이 얘기가 거예요. 꼭 한기현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팬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특히 알죠 팬이. 누군지 어마어마해요 네, 괜히 네, 괜히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아프리카 속담에 네? 아프리카 속담에 예, 멀리 가려면은 예,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라는 말이 네. 있지 않습니까? 어, 네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은 더 함께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대신 허리 피고 가세요. 왜냐면 우리 건강 방송인가요? 아니 허리를 이렇게 잡고 이제 편한. 왜냐면 자꾸 강조하시는 게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위축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이크가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야. 이걸 세워줘. 이걸 이렇게 세우셔. 저희들도 허리에 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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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시 마시라. 아, 네, 알겠습니다, 피디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 피디님 답답해서 막 쫓아 나오시는 거예요. 저러다 좀 있으면 주먹으로 그냥 가고. 그 제가 어제 제가 이제 병원에 며칠 전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허리를 이렇게 바로 펴는 거는 이게 허리 쪽에 로딩이 된대요. 그래서 약간 허리를 구부리는 게 정찰 그 바른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이게 이렇게 편하게 하면,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이게 지금 피디님한테 반항하니? 그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홍콩 갔다 아예 못 올라 올 수밖에. 아, 아닙니다. 세우려면 세워. 아 근데 진짜 병원 가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 허리를 이렇게 펴는 게 이렇게 정 바른 자세고 차렷 자세라고 제가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병원 가니까 그렇게 하면 허리 쪽에 이제 로딩이나 힘 그 무리가 가니까 태수 씨 이렇게 가는 게 낫다고 그거는 예. 태수 씨 예 홍콩 가면 오지 마요 내가 그 소리 나올 줄 알았어 아, 그거는 알렉스 강 얘기가 맞는 게 뭐냐면 예. 계속해서 쭉 피고 있으면 당연히 부자연스럽고 무리가 오죠 아,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펴주라는 얘기겠죠 그거는 아,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는 알겠습니다. 얘기겠지 근데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죄송해요 저희가 인신공격 잘 안 하는데 제가 뚱뚱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솔직히 다른 분들 약간 키가 약간 스몰하셔서 조금만 네. 이렇게 해줘도 굉장히 이렇게 폭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디님께서 화면 잘 나오게 해주시려고 네. 자꾸 네. 저봐요 지금 저 옆으로 이렇게 해줬던 거 보니까 네. 자꾸 이렇게 옆으로 지금 너무 잘 나옵니다 네. 네. 옷이 아주 오늘 너무 가을에 맞게 하신 것 같아요. 색깔 보라색. 예, 옷 맞추신 거. 우리 오늘 건강 얘기하러 나온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뇨에 관해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에서 본인 자신들이 다 박사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니면 뭐 가족에 뭐 한 사람씩은 거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당뇨병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한다라는 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가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상황. 형, 네가 안 지키면 어떡할래? 두들겨 맞을래? 뭐 이런 걸로 그래도 해결을 해주세요. 자, 어떤 것이 좋은 거고 어떤 것이 나쁜 건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확하게 그렇게 그 까다롭게 해가지고 먹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편하게 그리고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게 스마트푸드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스마트한 거죠. 아 그래서 스마트푸드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네. 난 스마트푸드라는 게 뭔가 했어요. 그거에 관해서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플레인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하시는 게 수시로 배가 고프다 그러더라고요. 아 맞죠. 네 그리고 변이 안 좋다 그러고. 아. 그다음에 저혈당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아 맞아요. 오. 네, 근데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은요,
그 우리 몸에서 이제 로딩이 돼 있다가 이게 급할 때는 저혈당을 막아줘요. 근데 항상 이제 사후 약방문이라고 꼭 쓰러진 다음에 이제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뭐 사이다나 이런 걸 먹이는데 그 전에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요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은 배변 효과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배고픈 건 왜 배가 고프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당뇨병 약을 먹으면은 혈당을 강제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되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췌장에서는 이제 그게 나중에는 췌장이 망가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칼로리는 낮고 그 포만감은 좋으면서 다양한 그런 영양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느냐.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게요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요즘 그게 가장 시대에는. 나빠요. 가장.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 사 먹어버리고. 맞아 맞아.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집에서 요리를 못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나 나네 나야. 그리고 이제 그 기러기 아빠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당뇨가 많습니다. 아. 네. 그 식사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에 많이 이제 그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밌는 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요. 네. 70년대 우리나라 당뇨 인구 10만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네. 환자 수가 거의 뭐 한 50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의학이 발전해서 그 없어져야 되는 그런 병이 네. 그렇게 그 50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역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내분비 내과 선생님들이 당뇨병은 약으로 못 고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미리 음식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하지만은 그게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부자병이라고 그랬어요. 당뇨병이.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그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당뇨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득하고 수명이 관계가 있는 게 잘 사시는 분들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수명도 줄어요. 그래서 돈 없어서 그것도 서러운데 빨리 죽네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제가 사실 스마트푸드를 만든 거는 네. 2010년 6월 달에 만들었는데 네. 한 5년 정도를 나눠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주변에서도 한 5년쯤 됐으면은 네. 판매로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 5월 달부터 이제 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신 분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편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가격은 일반 선식보다 좀 비싼 정도? 근데 그 재료가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성초 많이 들어오셨죠. 네. 그 염증에도 좋고 탈모에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어성초가 요즘에 많이 떴는데 사실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많이 넣는데도 대량 생산하면서 이제 가격을 많이 낮춘 거예요. 그리고 녹차, 뽕잎, 돼지 감자 그리고 감초 좋은 건 다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콩, 율무 이런 게 더 이게 저희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 당뇨병이 얼만큼 심각한 병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뭐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뭐 밝히셔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민재 선생님도 지금 당뇨를 알고 계신다고. 제가 또
아, 저도 지병이 또 당뇨병이니까 저는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방송으로도 많이 나갔어요. 저는 인슐린을 아침 저녁으로 50씩에서 100을 맞았던 그러니까 매일 주사를 맞으셨던 거예요. 매일이요. 그러니까 날마다 병원을 못 가니까 제가 들고 다니면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로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딱 한 가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못 고치면 아무도 못 고친다라는 제가 그걸 좀 받아들였던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한의 쪽도 좀 알아보고 안 해본 거 없죠. 당뇨에 관해서는 뭐 침도 맞아보고 뭐 한약도 먹어보고 뭐 교회 가서 기도도 해보고 뭐 다 하지만 내가 운동하지 않고 내가 야채 같은 것만 먹고 고기 같은 거 먹지 말고 식이요법을 하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라 그랬고 제가 살은 못 뺐어요, 소장님. 못 뺐지만 네. 인슐린은 사실 끊었어요. 그것도 대단하신 거네요. 네, 아침 저녁으로. 그죠? 아침 저녁으로 약을 두 번씩 저희 주치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다가 그것도 좀 더 괜찮아졌다 해서 이제 한 번만 먹는 걸로 하는데 한 번도 사실 위험 요소는 있는 거잖아요. 없는 그렇죠. 게 아니잖아요. 네. 가장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도 잠깐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할 땐 가장 그 별로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뭐 그게 가장 문제. 근데 아까처럼 막 딱 쓰러지고 난 다음에 사탕 물고 저도 한 두어 번 저혈당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사탕 초콜릿 아까 저희 대표님이 막 초콜릿 주는데 초콜릿에 막 목숨 걸고 내가 막 달라고 했던 이유가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려고 저도 이랬었던 위급할 때는 그게 약이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단기 집어넣으면 어쨌든 돌아가요. 이 사지가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르륵 그냥 제가 몽골인가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몽골 가서 한번 쓰러져 갖고 한번 제가 죽어서 나오나 해쳤던 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당뇨병이 정말 무섭긴 해요. 근데 정말 우리 소장님처럼 이렇게 식품을 의약 그 식품으로 건강 식품을 해서 이 서민들에도 아까 그 말이 맞아요. 부자병이라 돈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받고 케어를 받고 사람들이 다 해줘요. 건강도 운동도 같이 해주고 트레이너도 붙여서 해주고. 근데 없는 사람들은 우리 늘상 얘기지만 우리 황기현 씨나 뭐 바빠서 못하는 거 바쁘네. 어제 주일날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그리고 실력을 쌓아라.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는데 니들 바쁘다고 밥 안 먹니? 바빠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식기도 해라. 꼭 해라. 감사하다라는 그런 꼭 해라. 그리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바빠서 그 기도나 다른 걸 하자면 병원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바쁘다고 니들이 병원 안 갈 것 같으니 딱 맞은 거예요 제가. 제가 아멘.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당뇨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네. 원래는 안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때는 학교 대표 선수고 그랬었는데 헬스 쪽이죠. 헬스 사회생활하면서 운동을 거의 안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자가면역 질환 쪽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소아 당뇨병이 자가면역 질환인 건 아신가요? 그런 건 좀 몰라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전문 용어 될 수 있으면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병을 연구를 하다가 제가 병에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병이 온 거예요. 같은 계통의 이제 그런 자가면역 질환인데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제가 거의 죽을 뻔했었죠.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그 미스터 서울대 시합에 나가서 이제 후배들한테 찬조를 보여주고 그랬는데 운동할 때 참 힘들어요. 사실 운동 좋아서 이렇게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으로 갑니다. 체육관에 가는 것이 운동이다. 가서 그냥 샤워만 하고 오더라도 그냥 가요. 근데 가게 되면은 뭔가는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그 정형화된 그런 틀에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과 노동의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운동은 즐기는 거고요. 노동은 정말 혹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운동이 노동에 대해서는 안 될까. 네. 노동으로 지친 몸도 운동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즐겁게 가볍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의 포인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시작이 어렵잖아요 운동하는 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 체육관에 물이 좋아야 돼요. 아, 어떤 물을 구체적으로? 야, 요거 요거 마시는 물은 아닐 건데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난 알겠다 그 뜻이. 아, 가면 남자는 괜찮은 여자들이 있으면 좋고 여자는 괜찮은 남자들이 있으면 좋고 뭐 이런 거? 그냥 운동을 하더라도 기왕이면 분위기 기왕이면은 분위기가 좋은 데서 하시는 게 좋죠. 쾌적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사람들이 좀 따뜻해야지 가면은 기계하고 맨날 운동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좀 곤란하죠. 이제 말은 이렇게 좋게 하지만 사실 아까 내 말이 맞아요. 멋있는 남자, 이쁜 여자 뭐 이런. 그래도 예전에 그 헬스를 제가 다녔었는데 거기 이제 헬스 트레이너 이제 그 관장님이 꼭 이거 누군가 여자분이 꼭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직원인가 했는데 직원은 아니고. 그분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되게 이쁜 여자분이세요. 몸매도 되게 좋고 다른 데 다니다가 거기 꼬시는 이유가 거기 공짜로 줬대요. 왜냐하면 그 여자분을 보려고 다른 분들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템이에요. 시스템이야. 그것도 무시 못해요. 만약에 저도 몸매가 좋으면 여자분들이 아 그래서 왜 사람들을 그게 그 분야에 맞는 사람들을 왜 돈을 주고 왜 다르게 쓰겠어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면은 이제 체육관을 몇 번을 바꿨는데 이사가 그 물 때문에 그 동네 이제 아니요 이제 그 집이 때문에. 집이 이사를 가는 물이 바뀌면서 그러면은 아 우리 너무한다 진짜. 그 체육관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요 샤워실이에요. 아 깨끗하고. 샤워실이 안 좋으면은 그 체육관 안 갑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맞는 얘기. 근데 진짜 물을 얘기하신 것 같아. 어, 맞아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요. 진짜.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다니면서 기왕 기사회 급한 볼 일이 생기잖아요. 솔직히 다니면서 다니는데 기왕이면 뭐 병원도 있고 막 이제 호텔이 있으면 호텔로 들어가요. 훨씬 거기가 깨끗하고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고. 아 화장실을. 그 네. 생각이 그거라니까 잘 돼 있거든.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걸 겁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걸 또 들어오는. 아까 말한 물이 그 물이에요?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우리가 착각을. 저희 사상이 조금. 그게 말이에요. 왜 사상을 얘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그 물을 왜 그렇게 왜곡을 하셨는지. 그러니까요. 나는 원체. 전 착각을 해요. 아니 근데 솔직하게 내가 하는 말이 거의 한 70% 맞을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물도 좋고 저 물도 좋고. 깨끗한 물을 바라는 거는 바람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이 이용석이랬나? 아니 오신 분마다 전부 다 배용석. 우리 배용석 소장님을 위시해서 제가 앞으로 잘 보여야 되고 또 내가 이분에게 바래보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바람이라는 노래를 진짜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저 일주일 동안 내내 연습했는데 혹시나 내가 좀 틀리더라도 아마 본인들이 나보다 더 못할 거니까 그건 제가 없을 거고 이 노래 한곡 들으시고 제가 또 우리 민재원 씨 주치의가 되시는 게 아닌지 아유 내가 바람을 한번 아유 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민재원 선생님만 고쳐드리면은 동네방네 소문나는 거는 끝나는 거예요. 얘기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만 고쳐놓으면은 3개 방송 우리 PD님 싫어할지 모르지만 내가 또 눈치 본다고 말 안 할 수 없어. 3개 방송국에서 나를 섭외를 해갈지 몰라요. 몇 달 뒤에 다른 분이 되셔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우리 PD님이 그 PD를 총으로 막 날려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마도 그런 마음을 은근 바라보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바람이란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저 정말 지금 준비 많이 했어요. 저 이거 가겠습니다. 네, 박수. 기타 쳐주세요. 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알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바로 그대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노래를 하면서 늘 또 한마디 드린 건 사실 이 노래를 신곡이 제가 없었어요. 그냥 듣기만 했고 그냥 들어서 아 좋구나 이렇게 했는데 없으니까 연습을 사실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안 하니까 다른 데 가서 내가 딱 불러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틀리는 거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당뇨에 관한 걸 지금 수년간 했기 때문에 당뇨에 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없는 분이야. 이분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냥 거기에 들어와서 보기만 해도 그냥 다 나와. 연습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저도 이걸 오늘 느껴서 오늘 이걸 하면서 아 가서 또 틀리면 또 완전 개망신 당한 거 이러는데 아침에 오면서까지 이렇게 제가 이것도 샀잖아요. 이것도 내가 사서 계속 듣는 거야. 네, 그런 연습이 되고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편해진다라는 거. 이 원리를 다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 어떡하냐고요. 이거를 해결해 주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패야 되나? 다른 건강식품들이나 이제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우리가 이제 따질 때 기능성을 좀 따지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능성보다도 맛입니다. 맛. 그래. 맛 없는 걸. 그래 맛 없으면 또 안 먹게 돼. 그래. 사람 입이 간사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밀크티 먹게 된 거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차가 이제 나와서 공전의 히트를 치고 그랬는데. 공차 프랜차이즈 좀 아시죠? 아 공차. 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밀크티란 말이 되게 생소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전에 이제 중국이나 인도 다른 나라들은 밀크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인이건 동양인이건 밀크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밀크티를 만들어서 이제 먹는 걸 좋아했었는데 잠깐요, 사장님. 네.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나머지 얘기 좀 우리 청취자들은 좀 궁금해야 돼. 한꺼번에 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 잠시 브레이크 타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4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그냥 편하게 더 쭉 하고 싶은데 혹시 압니까? 이렇게 다들 이렇게 화장실도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시간이 확 넘어가셨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한결씩 재채기하고 난리 났죠. 잠시 여러분들께 두 번째 곡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연수 씨의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를 준비가 됐습니까, 피디님? 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들려드리면서 잠시 저희는 2부에 마지막 우리 또 소장님의 2부의 궁금증을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뵐게요.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너의 눈을 보았지.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자,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2부 기다리시는 동안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다가 끊어졌으니까 지금부터는요 어려운 얘기는 없을 겁니다. 좀 막 나가기로 했어요. 소장님 아셨죠? 아, 예. 의학적인 용어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뭔지 몰라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내가. 네. 나 미치겠어 내가. 내 이럴 때 몰라 피디님한테 깨질 때 깨지더라도 난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말아야 되는 성격이라. 자, 우리 기분도 그렇군요. 약간 분위기 한번 업시켜 볼까요? 우리 대표님이 아니 저 아줌마가 왜 나를 노래를 안 시켜주나. 나한테 뭐 삐진 거 있나. 이러시는 표정으로 분위기를 업시키는 곡은 아니고. 아, 네. 또 다운입니까? 최근에 사실은 그 업체에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을 받았는데. 네네. 이것도 건강 얘기 같았고. 그러니까 매년 건강 진단을 받고. 네네. 정말 건강. 그러니까 키가 저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거군데. 네. 10월에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 판정? 수술 불가. 온몸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암? 네. 오, 그래가지고. 뭐 수술이 안 된다.
소장님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런 거 먹으면 어때요? 이게 저 사실 암하고는 잠깐만. 상관이 없어요. 아마 근데 이런 그래도, 얘기는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 암 치료 같은 경우에도 그 뭐죠? 그 방사성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결국은 못 먹어서 죽는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당뇨병 환자들이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네, 하는 네, 가운데 네. 지금 제가 이제 주소 들은 얘기지만 그분들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제품? 저 스마트푸드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싶었던 것도 네.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 왜 안 시키나? 왜 안 시키나? 네, 좀 길어요. 무슨 긴 곡인데 내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건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놨셨는지 내일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그런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이상하게 오늘 내일 찬양 모르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다들 건강에 관련된 찬양 하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네. 다 그 연관되는 거니까. 자, 정신보건 네. 건강송입니다. 아, 그렇지. 네. 우리 이정희 대표님의 내일은 네. 난 몰라요. 여러분들 같이 해주세요. 함께 네.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유해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시다. 성령이 이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옛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선교자의 보는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냥 이런 이렇게 듣고 나니까 괜히 짜증 날라고 그런다 내가. 근데 정말 듣기가 좋아요. 어, 귀에 이렇게 딱 탁해. 내일은 난 뭘 이러는데 소리가 쫙 소름이 쫙 들어왔어 사실 진짜로. 소리가 진짜 그 저음의 소리는 진짜 대박이세요. 진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대표님한테 더 준 것 같아 나보다. 왜 그러세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사 찬양 가사 중에서 그러니까 성령하고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 말 듣고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건강도 이런 분이 계실 때 빨리 잘 따러라. 어쨌든 안 딸면 죽는다 이거잖아. 병원 나 바쁘다고 병원 안 갈래? 우리 목사님 말 맞잖아. 바쁘다고 밥 안 먹니? 바쁜 척하지 말란 말이야. 이러고 막 손가락질 막 이래요. 어른들 목사님 대박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쁜 척들 더럽게 하고 있네 막 이러고. 오. 내가 믿음에 관한 어떤 갈등이 요즘 약간씩 좀 걷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 그래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시는 거야. 저렇게 믿는 분도 계시는 거고 난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아도 내 생각이 곧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자신감이 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우리 소장님 부득이 늘어질 판이 진짜네요. 강요를 고쳐달라고요. 본인께서 혹시 그 저런 푸드를 만들기 직전까지 저거 다 얘기하지 마요. 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다 알아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아직 맨 나중에 이거 하기 전까지 어떤 무슨 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주 뭐 약간 좀 사기로 얘기한다면 막 이런 거 하니까 내가 의학 박사인 줄 알고 막 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잘생겼다고 할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생기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뭐 어떤 그런 해프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어쨌든 다 내려다 보시는 하느님께서 그냥 주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내가 생각은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대한민국 의사 정치회장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아버지께서 제가 식품과학과 들어가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식품과학과 들어가신다.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식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당뇨병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 아버님께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인연이잖아요. 그렇네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당뇨 합병증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이제 제가 당뇨병 연구를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본인이 당뇨병이 아니었군요. 네. 난 본인이 당뇨병으로 고생한 줄 알았네 아직까지. 네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큰 고난이 이제 두 번이 있었죠. 네, 한 번은 제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가지고 제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해서 아니, 내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모든 걸 동원을 해가지고 제 몸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푸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당뇨병 약을 먹고 계셨거든요. 어머니도요? 아, 어머니 당뇨병이시구나. 그 어머니가 같이 먹다가 갑자기 혈당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 스마트푸드 드시면서? 네, 스마트푸드 드시죠. 아, 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 네. 같이 드시던 어머니가 당뇨가 완치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남구 이제 서세웅 내과라는 내과 선생님하고 되게 친했는데 얘기를 드리니까 환자 한테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계세요. 벌써 그게 5년 됐죠. 우와.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배 선생 이거는 다른 병원에서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왜요 그래? 아 당뇨병이 나으니까 환자들이 안 와. 어 말이 된다 그러네. 그러네요. 근데 그 선생님 병원에 당뇨병 환자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소문이 난 잘 고친다고. 네.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은 지론이 있으신 게 약이나 인슐린 유산은 최후의 수단이지 절대 그걸 먼저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러니까 환자가 도저히 안 될 때 뭔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전에 이제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을 통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질문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모든 게 그냥 통계적으로 그냥 다 나온 거는 네가 운동해야 돼. 네가 식이요법 해야 돼. 고기 많이 먹지 마. 튀긴 음식 먹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다 들어있는 거죠. 저도요. 엄청난 그 지식을 소장님만큼이나 갖고 있어요. 네. 내가 이 당뇨병 덩어리잖아요, 제가. 근데 그 고도비만이거나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피해야 할 일곱 가지가 있어요. 아, 그 음식을 메모해 적으세요, 적으세요. 저요, 저요. 음식이요. 밑줄 쫙 그으시고. 밑줄 쫙 그고 뭐 적으세요, 저요, 저거요. 뭐 첫 번째. 흰쌀. 아, 흰쌀. 네. 요건 아는 거. 밀가루. 밀가루 요것도 알고. 설탕 요것도 알고 그리고 소금 소금 맞아요 맞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 자 이거 그냥 이것도 알고 네. 이거. 그리고 술 담배 그리고 일곱 번째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 큰일 났네 중간에서 그렇게 꼭 깽판 놀래? 조용히 해 자 다시 마지막 일곱 큰일 번째 큰일 났는데요 자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뭔가요? 다 나온 거요?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다 나온 거. 다 나왔. 여섯 개인데? 술 담배. 술 담배. 아 술하고 담배는. 아, 네. 아 술이 먼저 하나 그래 대박. 술 담배 오케이. 예.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흰쌀. 네. 밀가루. 밀가루. 설탕. 설탕. 소금. 소금. 식품 첨가물. 첨가물. 술. 술. 담배. 담배 이렇게. 네. 그 술하고 담배가요 좀 약간 다른데 담배는 무조건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몇 가지 정도 해당 사항이 있을래요? 이거 네. 물론 청문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잠깐만. 아니 밖에 음식 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잠깐 그게 아니라 이거 안 먹는 사람 좀 난 데리고 와봐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야. 나는. 삼색으로 알았어요. 그나마도 흰쌀, 흰밀가루, 설탕 요거까지인데 막 여기 술, 담배, 첨가물 첨가물 안 넣으면 뭔 맛으로 먹냐고요. 어? 뭔 맛?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스마트보드예요. 아니 그래서 만든 게 스마트보드예요. 아니야 당신 싫어 죽겠네. 이거 술 담 좋아. 술? 담배는 내가 좋아. 얼마 전에 내가 그냥 담배는 좋다. 요거는 내가 해당사항 주네. 버럭났다. 세상 천재 이거 답되면 뭐 그냥 맹물 말고 그냥 맹물 말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민정 선생님을 이제 실험 삼아 이렇게 몇 달 정도 소장님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네. 오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럼 이것을 먹지 않는 이런 한도 내에서 먹지 않되 네.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될 수는 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지 않고 그럼 이거를 먹지 않구나 해서 스마트푸드라는 이거에 관해서 요거는 이 안에 해당되는 이런 게 다 여기 들어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일곱 가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술 담배가 여기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충족시켜줄 수 네. 있을 만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흰쌀 맛있고 밀가루 맛있고 설탕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이것을 다 대용할 수 있는 게 다 되냐 이거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여기 이제 아까 밀크티 얘기를 하다가 그 밀크티 브레이크 타임으로 넘어. 그렇지. 네, 그런데 이거를 우유에 타서 먹으면 특히 아침에 너무 좋습니다. 그 이 타 먹는 방법도 간단하네요. 네. 그러면 뜨겁게 차갑게. 이제 계절에 따라 다르겠죠. 왜냐하면은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고 여름에도 다들 뜨겁게 여름에 시원하게 여름에도 뜨겁게 먹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맞나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일곱 가지를 여기 네. 나만 웃을 일이 아니야. 근데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 또 궁금한?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은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점심하고 저녁은 어떻게? 굶어. 그럼 쫙 빠지잖아요. 굶으면 돼. 그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아까 제가 혈당 조절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강제로 돼. 끌어내리는 게 있고 네. 하나는 미리 막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미리. 네, 근데 스마트푸드를 아침 식사로 이렇게 먹게 되면은요 점심을 맛있는 걸 먹어도 혈당 흡수가 많이 줄어요. 미리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타임에 요 타임에 제가 네. 지난번에 한번 주워들은 얘긴데 네. 저도 음료수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몸이 이렇게 분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등치 네. 있는 분들이 음료수를 입에 달고 있더라고. 애들도 그래요. 근데 그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보다도 거기에 그 과당? 구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다. 맞아요. 구연산 네. 과립. 그 구연산이 몸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배고픈 기를 계속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찬 거를 못 느끼고 애게 하고 계속 뭔가 음식이 당기게끔 하는 그 원이 추원이니 구연산이라 그러죠.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넣는데 구연산. 구연산 콜. 그러니까 탄산음료는요. 네네. 중독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구연산이 결국 문제다. 탄산음료가 네.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이제 비만을 유발을 시키는데 네네.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액상과당. 네. 그게 구연산인 건가요, 그러니까? 구연산하고 좀 다르죠. 아, 좀 달라요 또. 예. 네. 저희 방송이 자꾸 뭐 어디 아니, 잠깐. 네. 무슨 피리. 아니 우리 청문회 한 김에 기용 더 하자고 네. 그러면은 소장님 하나님께 맹세코 이중에서 먹는 거 솔직히 뭐 있어요? 빨리 얘기해요. 소장님 빨리 얘기해요. 뭐 먹어요? 다 먹죠? 이정혜 대표님이 아시지만은 네. 술은 안 먹고. 네. 아 술은 아, 술은 안 돼. 담배도 안 누가 안 좀 찔리겠다. 술 담배 안 하고. 술 담배 누가 좀 찔리겠다. 나도 모르겠다. 저희 집에는 없는 게요. 네. 그 일부러 소금이나 이런 걸 사지를 않아요. 어. 그 음식 자체에 들어있는 그 맛으로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참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WHO에서 권장하는 그 나트륨 양이 있어요. 네네네. 네. 우리 나도 그래. 그래서 주경 샀어. 한국 사람들이 보통 두 배 이상을 먹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소금을 가미를 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했는데도 또 소금을 넣어. 근데 그러니까 소금을 안 먹어도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이 먹게 돼 있어요. 모든 음식들이 짜다내게 그만. 네, 모든 음식들이. 나트륨이나 소금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더 처먹으니까. 더 처먹어. 이런 더 처먹으려나? 처먹는 게 그 처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쳐서. 그렇지 이렇게 살려나. 네. 그러네요. 아까 그 물이 아니듯이. 네. 근데 야, 그 물인 것 같아.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건 내 물이 맞아. 그건 맞아. 내 물이 맞아. 아까 얘기했어요. 100%. 아 거기다 왜 또 처먹는지 나 모르겠네. 당뇨병이나 이제 비만을 고치기 전에 식탐을 고쳐야 돼요. 근데 식탐. 이제 식탐은 어디서 오느냐? 네. 그 뇌에서 옵니다. 뇌에서.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다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이제 줄여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식습관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식이섬유라든지 그런 몸에 좋은 것들을 미리 좀 먹어두면은.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덜해져요. 근데 우리가 전혀 그런 게 없이 음식을 딱 대하면은 진짜 개걸스럽게 먹게 되죠. 그렇지, 그렇지. 예. 네. 그러면은 먹는 시간이 길면은 그 인지를 하는데 빨리 먹어버리니까 계속 배고픈 거. 그러니까 맞아요. 천천히 먹으라는데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먹으러 나와봐. 우리 피디님은 0.5초 빛의 속도로 드실까? 이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근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그래.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30분의 식사를 해도 되게 길다고 느끼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프랑스는 한 2시간 먹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진짜 이제 그 맛, 향 이런 걸 즐기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 조금 먹는데도.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한국 동양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는 국민성이다 보니까 먹고. 좀 그런 게 서양하고 동양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 봐, 우리 아줌마들 나부터도 그래요. 막 먹다 남은 음식 싸가고 바리바리 싸가고 가야 되고 그런 걸 과감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키지 말고 그냥 조금 맛만 보고 싶은데 욕심이 안 그런 거야. 식탐 그게 진짜 중요해. 그 식탐 이 식탐이 없어지지 않으면. 난 이대로 살다가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어쩌면 좋아 이 일을 나의 구세주님 용석 소장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어떻게 할까요 저 네 그
나는 심각한데 자기를 하나도 안 심각해. 나는 안 심각해. 당뇨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푸드를 보통 그러니까 식전에 2시간 정도에서 이제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침 식사 대용이나 아니면 오후 4시쯤 이제 그러면 저녁 먹기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점심하고 저녁을 먹어도 평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 먹을 때와 비교를 해서 이 혈당 흡수가 많이 줄어들게 돼요. 네,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이 배는 부르는데 그 혈당 상승이 적은 거죠. 이제부터는 제가 임자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들고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번 먹는 내가 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으로도 효과가 있게끔 이제 만들었는데 좀 그 당뇨 상태가 좀 심하신 분들은 보통 두 번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죠.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거 광고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광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어요. 네?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사실 이걸 못 먹는 사람들. 그렇죠. 아까 그런 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분들한테 주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도 주고 모르는 안 사람들도 줘봤는데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본인을 소장님을 믿고 먹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걸 줘봐야 그러니까. 모르고 못 믿으니까 버려버린다 이거지. 네, 네,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는 그냥 주질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한 5년 동안 알기 위해서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배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진짜 많은 이 봉사를 재능을 뭐라 그러지 이걸 주는 거 무료 푸드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께 한 5년 동안 그냥 무료 배상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저 더 이상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것은 뭐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같은 일 아픈 사람들한테는 정말 정말 좋다라고만 느껴지기만 한 이건 말이 백문이 불여일식인가요? 먹어봐야 아니까.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고 좋기만 하다 그러면은 아주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의사님들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뇨병 환자가 그 고쳐져가지고 더 이상 병원을 그러니까, 안 오게 되는 그런 더 많아진대잖아요. 많이 오니까 그래서 많이 고쳐져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의학도 굉장히 발달됐는데 당뇨병 환자는 그 몇십 배로 더 늘어났다는 게 고치면 뭐해 그다음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야. 나도 사후 관리가 재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재발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먹어주고 꾸준히 죽을 때까지 꾸준히 관리. 꾸준히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어떻게 나보니까 당뇨가 궁금해요. 있으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혈당 체크예요. 혈당 체크 중요해 진짜. 혈당 체크해보면은 자기가 뭘 먹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혈당을 올리는 거 안 올리는 거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줄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런 그 구분하기도 전에 약을 먹어버리면 다 똑같이 느껴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혈당 체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아, 그거 있어요. 집에서 자가 피를 이렇게 네, 피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개인용 혈당 측정기가 있어요. 집에 요즘은 그 매번 이렇게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저 피 보세요. 주사 맞으면 힘든데 피를 보셔야 됩니다.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살짝 갑자기 안 아파요. 괜히 그렇게 괜히 어린 척 하시는 거예요. 아픈 척 하시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밀어주십사 저희를 밀어주십사 제가 준비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유, 오늘 민지한 살판 났다. 아주 완전히 끝내준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구세주를 만났잖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죄송합니다. 저 방송 때만 거의 안 하셨잖아요. 나 안 했지. 나 진짜 라이브 안 할라 그래. 근데 오늘은 해야 하고 싶은 마음 빵빵 되는 거 아니에요. 주치가 오셨기 때문에 다 덤벼. 완치될 것 같은 그런 얘기 느끼실 것 같아요. 나 완치되는 순간 해피오나 그럼 빠이빠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까요? 정말 있어요. 나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 이 일을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줄 거냐. 찬양하세요. 나 미치겠다. 자 찬양으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쳐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아멘. 이거 다 해봤잖아요. 왜 안 따라해? 가사 모르지? 나만 신났어. 헤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너를 도우리. 아멘. 나만 신났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한테 막 은혜를 펑펑 쏟아지시네. 조만간에 여기 표지 모델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멘. 정말이에요. 네. 내 꿈이 뭔지 아세요? 예쁜 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실 때 하나님 앞에 예쁜 드레스 입고 가는 게 소원이라고요. 이거 이건 관속도 안 맞을 것 같아. 민준 선생님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랬던 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 대박이에요. 비포 애프터로 해서 이거. 네. 아 이거 그러면 뭐 나는 그냥 끝나는 거야. 민준의 라이브 토크가 앞으로 날씬한 민준 씨와 함께하는 방송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와서 내 스스로가 그냥 제 스스로가 한번 저 본인이 느껴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내 스스로가 본인 자기 자신이 느껴야 돼요. 이 스마트푸드도 믿음을 가지고 본인들이 먹어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반응도 없어. 너 먹을래 먹고 말래.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아주 필요한. 우리 PD님은 안 됩니다. 우리 PD님은 여기다 빼놓으면 더 갈굽니다. 살 빼라고 나보고. 자꾸 날씬한 방송으로. 이런 큰일 나네. 이런 큰일 나네. 네, 저 같은 경우 우리 저희 어머님이신 강 국장님 또 밀려나는 거 아닌지 몰라. 국장님 나 살 안 뺄게. 그냥 당뇨만 고칠게. 그러니까 좀 섭외하면서 네. 사실은 이거 좀 홍보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홍보 안 하는 이유가 그냥 홍보하는 것보다 정말 입소문으로 이렇게 네. 물어 이렇게 오시는 그게 더 좀 정확한 어떤 그 홍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준 선생님만 고쳐놔라. 민준 선생님만 네. 고쳐놓으면 또 광고가 필요 없다. 교주님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네.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박스에 이렇게 민준 선생님 이게 딱 이렇게 표지 넣어. 우리 네, 그렇죠. 우리 소장님 아까 제가 이 찬양을 어젯밤에 사실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고민을 사실상 찬양을 잘 많이 저희는 그냥 거짓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찬양을 잘 많이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분이 가장 들어서 싹 와닿을 찬양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이분도 이것을 만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또 기쁨도 맛보셨을 거고 또 뭔가를 애절하게 간절히 바라던 때도 있었을 거고 기도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늘 등 뒤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다 받쳐주셨던 거야. 그래서 이 제품이 난 탄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이 찬양을
해드린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고맙습니다. 좋죠? 네. 배우세요.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배우세요. 쉽습니다. 노래들 준비하세요. 그냥 턱 놓고 있지 말고. 준비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해주실래요? 짧게 네. 주세요. 막 그냥 영상 편지 시간도 있고 지금 바쁘니까 짧게 짧게 해야 됩니다. 한 곡 더 들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나눠줄 때 그 포장하고 이건 이제 완전히 다른데요. 네네. 나눠드릴 때 이제 그게 이제 당이라고 써 있었어요. 당. 당.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보니까. 당. 네. 민주당 뭐 이런. 그래가지고 그 포장을 이제 미로 바꿨어요. 어 미. 아름다운 미죠. 아. 아름다운 미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 식품인 줄 알고.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포장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너무 디자인이 이뻐요. 그랬더니 디자인이 이뻐요. 이제는 돈 주고 사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 네, 그렇게 이제 돈 느낄 주고 수도 사 있습니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 사실은. 예. 네, 아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도 내실도 중요하지만은 네. 아 사람들은 정말 포장에 의해서 그래.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맛없게 생기면 안 먹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보기도 보고 봐. 그렇죠. 제주도에서 귤이 올라왔어요. 처음에 몰랐을 때야. 처음에 제주도에 귤 탁 저희 팬이 보내왔습니다. 어머 그 안에 막 요만한 거 큰 거 막 이거 막 썩은 거 같이 10% 둥둥하고 막 내가 이파리가 그냥 다 있고 다 썩은 거 저거 다 버렸잖아. 내가 난 진짜 네. 그런 사람도 아유 잘 먹었습니다 했더니 아유 그게 유기농이라요. 그런 건 구할 수가 없어. 약도 전혀 안 치고 있는 데서 꺼내갖고 그대로 놔뒀다가 2, 3일 있다 드시면 정말 맛있을 겁니다. 쓰레기통에서 또 다 막히잖아. 아니 그게 남아있던가요? 아 단단하더라고요. 유기농이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겉껍질이 단단한 유기농은 그래도 오래가요. 약품 처리하면 그냥 물러버리는데 그래서 하나 배운 거예요. 지난번에 그 밴드에다가 올려놓으신 거예요. 네. 집안에 불량배가 뭐 떼고지로 들어왔다고 얼른 지금 집에 가봐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불량배가 그 불량배가 아니었더만 보니까. 생활이 돼 있잖아요. 배가 왔다고. 이렇게 배꼽 잡고 웃었는데 그 유기농이 그래서 좋은 거라. 그러니까 참 좋은 제품일수록 더 사람들은 포장에 굉장히 더 민감하다는 그거 중요한데 포장에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 일단 자기가 먹어보고 그렇죠? 일주일이든 보름 이고 한 달이고 먹어봐서 효과가 있으면 좋은 거고 맞지 않고 뭔가 이상하고 내가 또 어디가 병원에 실려가면 이건 또 잘못된 거고 그러면 또 고소를 하는 거고 그 얘기 나오시니까 이게 되는데 뉴트리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의 그 보험을 3억 원을 들어놨어요. 메리츠 화재.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메리츠 그러네. 메리츠 있네. 메리츠 화재에 3억 원 보험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드셔도 돼요. 아주 그러네. 훌륭한 식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축하 우리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미치겠네. 계속 더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끝도 한도 없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구세주님께서 나의 당뇨병과 비만 좀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빨리 노래부터 좀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아까 다 나눠드렸던 아 진짜요? 다 와서 있어요? 찬양해라고 하는 신나는 곡으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우리 모두의 모두의 이름을 합심해서 여러분들께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다 와서 찬양해. 헤이.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우리와 찬양해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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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우리와 찬양해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이렇게 떼거지로 찬양을 하면은 누구 목소리가 제일 좋은지 소리가 딱 표시가 나서 영 하기 싫더라고. 네. 네. 찬양 진짜 잘하시죠? 대표님이 아신 지 오래됐죠? 아 그럼요. 아 근데 오래됐어요? 이렇게 찬양 잘하시는지? 네 맞죠? 잘하세요. 아세요? 영혼이 없는. 아 그렇구나. 네, 대표님은 본인이 하신 거를 많이 이렇게 홍보하시는 편이에요.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 그 페미경 네. 행사를 몇 년부터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애프터라든지 그 오픈식 할 때 그럴 때 이제 항상 앞으로는 저쪽 하셨으니까. 자르고 저를 좀 불러주시는 걸로. 제가 게스트로 갔었는데 그런가요? 게스트였어요? 게스트 잘리는 아, 거 아니에요? 아니, 설마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 그런 일 없어요. 절대 저분은 배신이라는 게 없을 겁니다. 남이 배신해서 걱정이지. 제가 배시라서 명물이다 명은 명언이다 명. 네? 본인이 배신해서 네 배시라서 그래서 배신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뭐 아직도 남은 거 있죠? 우리 알렉스님 할 생각 전혀 안 하네. 아 저요? 오늘 왜 안 돼? 내일 홍콩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이 딴 데다 가 있어. 오늘 왜 여기 나온 거니 도대체. 네? 그냥 가지. 아, 자꾸 아니, 저로 홍콩에 보이시려. 홍콩 가면 이제 못 와요. 안 돼. 우리 알렉스 있어야 돼. 거기에 놀러 갈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알렉스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오늘 영상을 아, 네. 그 항상 이제 마치기 전에 네. 에, 저희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니, 코너가 있는데 프로가 아니죠. 에, 코너가 있는데 그 가장 힘들었을 때 네. 가장 이렇게 힘이 되어줬던 분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누군가의 가장 감사한 분이 있으시면 네. 그분께 드릴 영상 편지. 네. 카메라 이쪽으로 보시고 예, 음악이 이제 잔잔하게 흐르면 편지식으로 읽어주시면 될 겁니다. 편안하게 네. 어, 편지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말. 제가 살면서 참 어머니한테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이제 대학 나와서 평범하게 직장 갔으면은 예, 어머니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제 어떤 연구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혼자서 그런 시간도 많이 보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참 신세도 많이 졌고 그리고 제가 아플 때마다 항상 제 곁에는 어머니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은 이 스마트푸드가 당뇨병에 좋다는 것도 몰랐을 테고요. 어머니가 지금 시인으로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시낭송이라든지 시 영상을 잘 만드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라고요. 항상 막내 아들이라서 이렇게 어머니 못 도와드리고 괴롭혀서 참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 이것으로 마치신다고요? 어머니 네. 사랑합니다. 소리 해야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와 사랑합니다. 우리 이 숫자 장자 어머님 네. 시인이시라고요. 너무 분위기가 어머니. 좋았는데 조금 전에 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수 끝난 줄 알았어요. 네. 늘 아드님의 마음은 어머님에게 가 있습니다. 오늘 어머님에 네. 대한 그런 고백을 하신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시간이 약간 정도 남아서 갑작스럽게 어머님께 드리는 노래 한 곡만 제가 더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좋았습니다. 마지막 라이브 어떤가요? 아까는 우리 우리 그
용석 소장님, 배 소장님한테 드렸지만 이번에는 아, 이수정 시인님, 어머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팍팍 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많이 푸시는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푸는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좋습니다. 이것도 기타 쳐줄 거죠? 안 쳐주기만 해봐라. 금방 골라졌는데 어디로 갔니? 이런 말씀 드리는 그렇지만 약간의 로비 저기 그런 것 같아요. 노래로 노래로 아, 그런 아니 것 같아요. 역시 알렉스가 참 빠르네. 센스쟁이 네, 생각이 좀 빠릅니다. 빠르네요, 빨라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맞추고 왜 내가 써갖고 왔는데. 파워블로거들의 모임을 많이 주도를 해주세요. 파워블로거들을 모아서 하는. 네. 어머님 들어주세요. 좋아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어떻게 지냈나요? 매일 똑같은 일에 쉬지도 못하고 그대 마음도 지쳐 있겠죠. 바쁘게 일을 할 때나 차가 막혀 서 있을 때에도 무슨 일은 없는지 걱정하는 내 마음 아시나요? 날 만나 행복한가요? 맘에 꼭 들진 않겠지만 요즘 들어 당신의 힘든 모습 감추 난 모르게 운 적은 없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화를 냈을 때 마음 다치지는 않았나요? 가끔씩 나에게 할 말 있어도 참고 있은 적은 자신도 잘 알아요. 그래서 더욱더 미안해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미안해. 이러는 내 맘 아나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쁘게 산 나의 이런 모습이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나 행복한가요? 맘에 꼭 들지 않겠지만 요즘 들어 당신의 힘든 모습 감추려 난 모르게 운 적은 없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화를 냈을 때 마음 다치지 자신도
잘 알아요. 그래서 더욱더 미안해요. 그래요, 내 자신도 잘 알아요. 그래서 더욱더 미안해요. 노래를 할 때마다 참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슬프게 마지막을 장식하네요. 여러분, 우리 해피온 TV 방송국 너무 민지연 라이브 토크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의 게스트 건강의 선구자 배용석 소장님 모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시느라고 애썼고요. 우리 패널님도 오늘 노래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요. 알렉스가 네, 내일 잘 홍콩 다녀오시고요. 네. 뭐 비고 오고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개척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시간과 무엇이 는지 다 쫓깁니다. 넉넉함을 가지는 그날까지 우리 해피온 방송국은 계속 레스 고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 홍보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요. 또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